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네일 아트를 활용한 핸드폰 케이스 만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색다른 도전을 했는데요. 처음 해보는 도전이어서 실패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거의 하루 종일 이 작업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해외 유튜버들 중에서 네일 아트를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았는데요. 아,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과물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도전이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 재미있는 과정을 지금부터 보통 우리가 소독할 때 쓰는 소독용 에탄올을 작은 컵에 소량 부어놓고요. 네일 베이스를 폰 전체에 바르고 그 사이에 잡지책을 가지고 와서 붙일 부분 부분을 조금씩 우려내었습니다. 베이스가 다 마르면 잘라놓은 잡지책을 에탄올에 담가 놓는데요. 약 5초간 담가 두었어요.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알코올이 날아가기를 기다렸는데요. 살짝 쿵 띄어내면 글자가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글자들의 조각들을 붙여주었는데요. 방향을 이쪽 저쪽으로 해가면서 붙이니까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실시해 본 결과, 붙인 글자를 너무 오랫동안 꾹꾹 눌러주면 종이까지 붙어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았어요. 적당히 글자만 배어 나올 수 있도록 눌러주다가 떼어냅니다. 마지막엔 네일에 바르는 탑코트로 마무리해 주었는데요. 두꺼운 붓을 사용해서 칠하니까 더 금방 끝나고 좋았어요. 적당한 모양의 모닥불 무늬를 찾아보았습니다. 폰 케이스 크기에 맞게 잘라주었고요. 저는 이번에 투명 시트지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네일 아트에 사용되는 워터 마블 효과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영상에서 볼땐 굉장히 쉬워 보였는데 제가 하려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제가 자꾸 실패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네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굉장히 작은 잔에 매니큐어를 한두 방울씩만 떨어뜨려서 작업을 하시는데요. 저는 핸드폰을 넣으려다 보니까 큰 그릇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매니큐어 방울들이 금방금방 다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지간히 됐다고 생각했을 때 핸드폰을 담궜다가 꺼냈는데요. 꺼내는 순간 기술이 없어서 그만 매니큐어들이 다 뭉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매니큐어가 거의 다 말랐을 즈음에 붙여놓았던 접착 시트지를 떼어봅니다. 떼고 났더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그림들을 그려주고 부분 부분 매니큐어로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마무리는 역시 탑코트로 칠해주었습니다.
네일 컬러들이 겹쳐지면서 만들어내는 마블링이 너무 예뻐서 저는 이걸 이용해서 롤리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작은 동그라미들을 오려내고 그 위에 접착 시트지를 똑같이 붙여주었고요. 거기에 제가 원하는 색깔들을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너무 많은 결들을 쌓았기 때문에 마르는데 거의 하룻밤이 걸린 것 같아요. 다 마른 후에 시트지를 떼어내는데요. 시트지를 떼어낼 때 가장자리 매니큐어가 조금씩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웠지만 뭐 떼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대를 그려주었습니다. 마지막은 다이아몬드 모양을 접착 시트지로 오려내었습니다. 얘도 아까처럼 워터 마블을 이용할 예정인데요. 이번엔 그릇도 동그라미로 바꾸었고 크기가 큰 만큼 매니큐어도 아주 여러 방울씩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격적으로 워터마블을 처음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이 워터마블을 찍고 나서 보니까 폰 전체에 이 모양이 찍혔다면 정말 예뻤을 텐데 저는 다이아몬드 부분만큼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모양의 마블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눈물을 머금고 지워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 이번엔 다이아몬드와 어울리게 금색을 좀 많이 첨가했고요. 마블링 모양이 다이아몬드 중간으로 올 수 있도록 불규칙적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뭐랄까 그 약간 대리석 같은 느낌을 원했거든요. 처음에 이걸 찍고 나서 보니까 당최 이 모양이 잘 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접착 시트지를 조금씩 벗겨내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그 모양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남은 물기를 닦아주고요.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탑코트를 발라주었습니다. 탑코트까지 다 마르면 뒤집어서 흰색 페인트 마카를 사용하여서 다이아몬드의 부분 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제리의 DIY 놀이는 화요일 금요일에 업로드합니다. 안녕.